모아서 예, 풍만함을 바스트. 그때는 속옷을 안한 상태 그런 홀터 뭐 그러면 볼륨이 많이 죽어서 더 부각이 돼서 아마 차이가 크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엉덩이에 자신 있으시다고? 이 라인이 좀큰게 사실은 옛날에는 싫었어요. 싫었었는데 저기 이게 어느 김일중 순간 아나운서 시대가 앉아있는 거 변하고 왜 이렇게 웃기죠? 나니까 그런 부러우시죠? 마인드 타더라고요. 네?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 인터뷰가 잘 녹게 보이고 사실 완전 콜라병으로 보이잖아요. 네. 부럽네요. 저는 가진 자들의 여유인가요? 근데 저도 사실 그 정도는 있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저. 아니 저는 완전 아 그래요? 저도 오히려 저기 저 앉아 계신 것만도 진짜 좋겠다. 우리는 박은지 할 수 없어. 박은지 씨는 지난 5월 강렬한 하이킥식으로 선보였는데요. 그런데 하필 이날은 클라라 씨가 파격적인 레깅스 시구를 한 바로 다음 날이었다고 합니다. 색다르게 재미를 주자. 그래서 하이킥 시구를 거의 한 달을 연습했어요. 저희 헬스클럽에서 시구를 엄청나게 연습을 하고 있어요. 선생님과 함께. 저 그 사진 봤어요. 배꼽 살짝 노출하는 정도 빨간 팬츠에 준비를 딱 해놓고 세팅하고 자려고 하는데 이제 저랑 이제 친한 오빠들이 문자가 오는 거예요. 너 내일 시구인데 어떡하냐? 제가 3일 전에 시구 연락을 받아서 옷도 픽업할 시간도 없었고요. 근데 레깅스로 입자하고선 그때부터 하체 운동을 무지 열심히 했어요. 3일 전부터? 네. 3일 동안 그게 가능해? 예, 네, 가능하더라고요. 저런 피는 노력이 있었기에 박은지 씨는 한 달 준비했다고 가능한데. 아, 정말요? 근데 진짜 한 달 준비하셨다고. 한 달 준비하고 3일 준비하고 혹시라도 다시 시구를 하시게 된다면 네. 아 진짜 고민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레깅스 말고 또 다른 마니아 뭐 하나 없습니까? 코르셋이요. 그거 나왔네요.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코르셋? 코르셋을 왜 이렇게 좋아해요? 아이 남자 시청자를 대신하고 있는 리액션이에요 지금. 남자 시청자를 대신하고 있는 리액션을 제가 지금 하고 있다고 왜 이렇게 얼굴 빨개지? 혹시 남자 연예인에게 대신은 좀 받아보셨습니까? 한 6-7명 6-7명 빅테스트 할 때 그 방으로 꽃도 보내주시고 네. 밖에서 좀 기다리시고 로비에서 좀 기다리시고 그런 분까지 다 합쳐주면 저도 뭐 뻔뻔으로 네. 알겠습니다. 섹시함을 대표하는 스타라고 해서 두 분을 모셨습니다만은 네. 정말 다양한 매력을 갖고 계시는 두 분인 것 같아요. 여러분께서 지금 빨간색을 보셨다면은 제가 앞으로 주, 노, 초, 파, 남, 보 네, 보여드릴 게 되게 많으니까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오늘 인터뷰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클라라는 뭐 하는 사람이지? 이렇게 아직 의문점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어요. 이런 분야, 저런 분야, 저런 분야에 다 여러 가지 색깔이 있구나 하고서는 저를 보면서 되게 이런 비타민 같은 에너지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솔직하고 당당한 매력이 멋진 두 분과의 인터뷰였습니다. 검색어를 후끈 달궜던 이번 주 참신하고 아주 재밌는 화제들 보면서 정말 많이 웃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보지 못했던 스타들의 미공개 화면들 많이 준비했습니다. 찍힌 밤에서 함께 보시죠. 처음인데요. 언제부터 그렇게 이쁘셨어요? 아 네. 제 앞으로 이뻐져야죠. 네. 언제부터 그렇게 이쁘셨어요? 왜 그러시나요? 혈성 불은나무는 떡잎부터 다르다고 하죠. 잘 모르겠는데 언제부터 그렇게 잘생기셨어요? 수술이 잘 됐죠? 에이 자 이번 주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던 스타의 어린 시절 사진 누군지 알겠는데 저 알겠어요. 자 이 세 살의 꼬마는 훌쩍 자라서 누나들의 애간장을 채우는 상남자 이종섭 씨가 되었습니다. 노야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웃는 모습 어렸을 때와 정말 똑같네요. 한방이네요. 요즘 완전 대세 이종석 씨 본격적으로 그의 과거로 되돌아 보겠습니다. 야 잘생겼어요. 자 모델 지망생이었던 16살의 이종석 씨 긴 팔다리를 미워한 화려한 댄스 실력이 정말 수준이었네요. 그대로 안아서 보쌈하고 싶은 꼬마 이종석 자체 발광 뽀얀 피부와 클수록 또렷해지는 눈망울 우월한 기럭지가 모태 꼬미남임을 인정합니다. 이종석 씨가 이거 보고 좋아하실까요? 이종석 씨 정말 부럽네요. 떡잎부터 남달랐던 이종석 씨. 요즘은 드라마에서 이보영 씨와 달달한 로맨스를 선보이며 누나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죠. 아이고. 오늘은 뭐 하지? 영화 보여줄까? 파스타? 커피? 수아와 장변의 알콩달콩한 모습. 그런데 사실 이건 드라마가 아닌 광고의 한 장면이라고 합니다. 리얼리?
광고 촬영장에서는 드라마보다 더 리얼한 커플 연기를 볼 수 있었는데요. 제작진에 의하면 당시 이종석 씨의 무한 애교에 여자 스태프들은 다리가 풀리고 이보영 씨의 상큼한 미소에 남자 스태프들은 호흡곤란을 일으켰다는 소문이